네, 오늘의 테마주 기아입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오늘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8만 원 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새싹 종목인가요? 글쎄요. 근데 요 기아는 좀 제가 새싹이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종목인데요. 어찌됐든 뭐 차트만 놓고 저는 이렇게 요렇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기아를 놓고 볼 때 이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기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조금 갈리시는 분들도 있죠. 많이 빠졌으니까 자동차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시각은 그래도 조금 기아가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인데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친환경차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 기아가 최근에 좀 많이 밀렸던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기아가 올 들어서 밀렸었던. 그러니까 현대차도 죄송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대기아차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순간에 좀 푹 빠진 감이 있거든요. 네. 순간에 푹 빠진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9만 원, 8만 5천 원서부터 9만 원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보고 계십니다만 밴드를 지금 이렇게 지켜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밴드를 깨고 내려갔었던 상황들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온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내성을 좀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현대기아차에 대한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보는 관점에 다르긴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진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매출과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의 신차 시장을 얼만큼 갉아먹을지도 의문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굉장히 불안정한 인식을 갖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 현대기아차가 한 발을 내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쁘게만을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아에서 한 달 동안 중고차를 사용해 보고 그 뒤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마케팅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이 판매량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기아를 놓고 이게 매수냐 매도냐라고 보기에는 이 지금 종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확연히 갈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가치를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솔직히 기아 손에 안 나갑니다. 하지만 차트를 놓고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금액을 갖고 용돈벌이로 트레이딩을 하겠다라면 이거 매력적입니다. 지금 이런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거의 교과서적인 차트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게 일봉인데요. 우리가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7만 5천 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5천 원, 만 원 이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저희도 목표 주가 제시할 때 8만 원에 매도하십시오. 7만 5천 원에 손절하십시오.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만 5천 원이라는 것이 바닥이 형성이 됐었던 상황인데 그게 어이없이 깨져버린 거죠. 이게 장대 음봉으로 깨져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에 나온 거는 이때 공매도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은 지지선이 깨질 때 무조건 공매도가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면 밀릴 수밖에 없었죠. 다행스럽기도 7만 원이 잠깐 깨지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 장대 음봉을 장대 양봉으로 메꿨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지금 거래량도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는 차트는 저는 의미 없다고 보는데 일단 여기서 무슨 이유였던 그 투자 심리가 극도로 공포가 되면서 밀린 거죠. 근데 7만 5천 원 여태껏 안 깨지다가 7만 5천 원에 깨졌네. 그럼 내가 저가에 사볼까? 하신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네. 그분들이 물려서 7만 원 그때까지 마음고생하셨죠. 그분들이 이 가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내가 종목을 갖다 물렸다. 근데 그 종목이 갑자기 올라와서 내가 산 가격이 됐다. 시장 난 불안하다. 그럼 어떤 심리가 있죠? 일단 팔고 보는 거죠. 네. 그 물량들이 여기 쏟아진 겁니다. 지금 이 거래량이든지 보면 거의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했다라고 치고 그럼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죠?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7만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 5천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났잖아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손해지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익이 났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물량 지금 내놓는 겁니까? 안 내놓는 겁니까? 안 내놓는 거죠. 내놓죠. 그럼 이분들의 생각은 뭐죠? 더 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라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 교과서인데 따라서 요 교과서, 그러니까 기아의 어떤 뭐 펀드멘탈, 뭐 신차 판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차트만 놓고 보면 저는 교과서 매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교과서만 보고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인정. 하지만 내가 펀드멘탈 투자자라고 한다면 글쎄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펀드멘탈 투자자라면 이것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